대퇴사두근 훈련을 통한 무릎의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.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쭉, 무릎을 쭉 펴고 버팁니다. 충분하게 힘이 들어간 다음 천천히 내려줍니다.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쭉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. 이때 충분한 힘이 가해진 것을 느낀 상태에서 내리는 것입니다. 이렇게 운동을 15번, 그리고 그걸 한 세트로 해서 한 3회 정도 하게 되면 주변에 무릎을 버틸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이 되고 또 인대를 보강해주며 슬개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. 많은 관절염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더 나은 증상의 회복을 얻게 되고 또 쉽게 재활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.